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나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. 우리 서로 인연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거지.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따뜻한 눈으로 나를 봐줬던 사람입니다. 어쩜 그렇게 눈빛이 낯설었는지,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이해해주겠구나 생각들게 해주던, 자기 몸 아픈 것보다 내 몸 더 챙겼던 사람입니다.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었던 한 사람입니다. 내가 감기로 고생할 때 내 기침 소리에 그 사람 하도 가슴 아파해 기침 한번 마음껏 못하게 해주던 그런 사람입니다. 지금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가슴 삭히며 살고 있겠습니까? 자기가 알 텐데,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을 텐데. 언젠가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야 한다고, 멀리 있어야 아름답다고. 웃고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. 내가 왜 웃을 수 없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사람과 하도 웃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몇 년치 웃음을 그때 다 웃어버려서 지금 미소가 안 만들어진다는 걸 웃고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. 인연이 아닐 뿐이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그 사람 끝까지 나를 생각해 주었던 사람입니다. 마지막까지 눈물 안 보여주려고 고개 숙이며 얘기하던 사람입니다. 닥자에 그렇게 많은 눈물 떨구면서도 고개 한번 안 들고 억지로라도 또박또박 얘기해주던 사람입니다. 울먹이며 얘기해서 무슨 얘긴지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, 이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던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나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. 우리 서로 인연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거지.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게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인연이 아닐 뿐이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정말 내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.